사장님, 응? 아메리카노 한 잔만 좀 해줘요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가만있어. 콧구멍 눈을 빵 뚫고 와. 어휴! 야, 빌리! 비염 치료! 야, 완전 뚫려! 오물을 막 빌리! 안 되는 거야. 아니, 코를 왜 막는 거야? 아카도 아니야. 그냥 향이, 향이. 야, 어떻게 몸이. 좋아? 최고야. 진짜? 원주민이에요? 나 요즘 비염 생겼는데. 원주민이에요? 아니, 향이 이렇게 좋아요. 뻥 뚫려, 코가. 야, 대박! 야, 대박! 와, 진짜, 진짜 찐! 나 이거 뻥이면 진짜 벌 받을 거야. 사장님, 진짜 찐! 계약합시다. 사장님, 계약합시다. 이거 안 했으면 나 진짜 여기 후회하고 했어. 뭐, 여러 가지, 뭐, 해외 리조트 가봤는데 이게 제일 좋아. 이게 코가. 기분이 진짜 우주인데? 5성급 호텔이다. 진짜. 향도 너무 좋아요, 향이. 이 지금 이 한약 같은 이 향과 이게 너무 잘 어울려 떨어지는데. 이거 저 권리금 받아요, 권리금. 아침에 그 저 허리 아프고 끙끙 앓기에 이게 뼈에 좋다니까. 그리고 눈 감고 좀 있어. 그래 아무 생각이 안 나지. 근심 걱정 사라지라고 하는 거야. 와.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, 이게? 이 말이 너무 위로받았어. 아니, 바닷가 앞에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, 지금? 알지. 야. 기분이 너무 상쾌한 거야. 일단은 이 물 속으로는 뜨뜻하니까 기분이 좋고 혈액순환이 도니까 위로는 찬바람이 샥 부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.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코에다 뭘 넣으셔가지고 아, 이게 뭐야 했는데 향기가 코로 딱 뻗으면서 좋아. 너무 좋은 거야, 너무. 최고야, 최고. 진짜 대박. 저도 이제 뭐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뭐 촬영도 다녀보면서 경험이 많잖아요. 아이슬란드의 블루라군 그런 유명한 온천도 솔직히 네 견줄만 했어요. 정말 와, 그 상쾌함과 그 향과 그 콧구멍에 넣어주셨던 그 와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아, 이 순간 잊지 않을게요, 형. 아, 이 순간 잊지 않을게. 진짜, 진짜 안 잊을 거야. 아, 너무 좋아. 내가 진짜 좋아하는 형이랑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다. 아니, 세상 걱정이 하나도 없네. 세상 걱정이 하나도 없어, 지금. 아,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.